뭐야?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이사 온다는 거야, 그러면? 어, 니네 집은 너무 저기 너무 강남이야. 아, 얘 진짜 너 뭐야? 왜? 아, 왜 비밀번호를 가리지? 아, 진짜 뭐야? 빨리 받고 당장 받고. 왜? 당장 받고 술 취해서 또 잘못 들어 들어가기잖아. 어, 집 비밀번호 얘기 나온 김에 나는 카드는 계속 줄게. 아, 진짜? 응, 계속 써. 와, 이건 뭐야 또? 아니, 오빠 근데 왜 나는 안 불러줘? 옆집 사는 분 나는? 나 솔직히 말을 해도 돼? 난 몇 년 더 있어야 돼. 어. 나 솔직히 말을 해도 돼? 난 몇 년 더 있어야 돼. 어. 난 그냥 네가 싫어. 왜? 왜 내가 싫어? 나 이런 말 하고 싶었어. 나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는 애야, 쟤는. 너무 말도 안 듣고. 다 그 집 앞이래, 집이래. 오빠 뭐냐 전화했대. 어, 나 이제 들어갔다가 나갈 건데 다시 갈까? 마음 바뀌었어. 아니야! 오지 마! 꺼져! 아까 그때 보고 싶었어. 썩 꺼지라고. 아,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 부인이 못하겠지.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 어, 음식 나온다, 음식 나온다. 또 나와? 막국수, 막국수. 어. 수기가 비벼줄래? 아이. 오늘 그럼. 저기 가숙 투어니까. 어. 가숙 투어예요. 가숙 투어. 이거 또 이거 또 이렇게 또 손으로 또 비벼 먹는 맛이 있지. 아이고. 아이고야. 진짜. 가숙. 너무 좋은 추억들이 많아. 아 가숙. 야 가숙 얘기 나오니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진짜 이거 시원섭섭하다. 그지? 가숙. 가숙. 아. 윤주부 이런 거 있었는데. 가숙이 또 걸크러쉬. 아, 걸크러쉬. 수기가 걸크러쉬 만들었지 그러니까. 또. 또 뭐 있었지? 근데 아니. 이제 감호장이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곳 아닌가, 여기가? 그래. 어디 남자가 맞아. 아침부터 소리를 쩌렁쩌렁 지르고 여자 일하는데. 근데 사실 처음에 난 정수 오빠가 너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어. 진짜 오빠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남자가 그 목소리가 담장을 넣으면 집안이 폐가망신이 됐어 그랬어. 오빠 너무 좋다고 깔깔깔깔 웃는 거야, 그거를. 아, 참나, 이 사람 밖에서 또 잔소리를. 남자 목소리가 너무 크다. 남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집안이 폐가망신한다는 얘기가 있어. 남자가 조신하게 옷을 입어야지. 왜, 뭐야, 이게 목소리야, 뭐야? 이게 사는 맛이지. 여자도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야 이게 사는 맛이지. 내가 뭐라는 거. 딱 하나. 조신하게 그냥 꽃처럼 있어달라. 자식 낳아줘? 어떡해. 오빠가 진짜 그런 걸 잘 받아준 것 같아. 에이. 그래서 연분이라는 거야. 천생. 천생. 연분. 연분. 근데 막국수 너무 맛있다. 닭갈비 싸 먹으니까. 뭐야? 진짜 맛있다. 아, 닭갈비 싸 먹어도 맛있겠다. 아 배불러. 아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먹었어 수가. 뭘 잘 먹어? 언니 잘 먹었어요. 낼 건데. 어, 맞다. 수가 잘 먹었어. 아니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캠핑장 갔을 때 기억나? 뭐? 벗음을 하긴 어려운 거 같습니다. 빨리 온 팀이 소원 들어주게 합시다. 제일 빨리 도착한 사람이 속한 팀이 승리하는 걸로 해서. 유격에서 나 뒤로 이겼잖아. 소원 또 하나 해야지. 소원 쿠폰 하나 있다, 우리. 다음에 우리 하고 싶은 것도 데리고 가자. 그래. 잘 먹었어. 좋아. 우리 그거 쓸래. 뭐? 오늘. 안 돼. 아니, 우리 그 소원 쿠폰 하나 쓰는 거예요. 우리 소원 쿠폰 있는 거 그거 쓴다고. 다음 주. 다음 주에 써. 다음 주에 언제 써? 이제 만날 날이 없는데. 그럼. 쓰리 갈지 어떻게 알아? 뭐가 있다고?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고. 잘 먹었어, 아무튼. 계산하고 와. 아니, 왜 그거 왜? 아, 왜, 배불러. 우리가 왜 내요? 계산하고 와. 좋아. 야, 언니 이렇게, 오빠, 언니 이렇게 털어. 잡지, 언니 이렇게 잡지 말라고 했지. 말투야 털어, 오빠. 빨리. 아, 지갑 없어. 오빠, 여기 지갑 없어. 나... 지갑 없어. 도망가. 머리를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 죄송해요, 죄송해요. 잠깐만. 야, 일로 와. 어떻게 하는 거야? 일로 와. 수기가 그런 거야? 수기가 그런 거야? 아, 머리가 이만 있는 거야? 일로 와. 수기 일로 와. 수기 일로 와. 넘어갔대, 넘어갔대. 야, 야. 야, 야, 야. 하지 마. 안 나? 안 나, 안 나. 야, 먼저 하나, 먼저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아, 잠깐만. 우리 이렇게 진흙탕 하지 말자. 진흙탕 하지 말자. 연예인끼리 이러지 아니, 말자. 아니, 냉정하게 쿠폰 그거 기억나, 안 나? 쓰는 거야. 봐봐,
가자 깔끔하게. 아니야 가자. 가. 그럼 커피를 사 그럼 커피를. 커피 아, 커피 살게 우리가. 살게. 커피 살게. 아, 아 오빠. 진정해. 알았어. 계산해. 아 방해인데. 계산해. 자 다들 모이셨죠? 수기야 근데 왜 집에 안 가는 거야? 아니 가수 투어는 끝나지 않아. 우리 차 마시고 좀 얘기 좀 하면 안 그래, 돼? 얘기 좀 하자 우리 진짜 그래. 얘기 좀 하자. 이제 커피 좀 마시고. 아, 나 근데 잠이 스르르오는 거야, 밥 먹고 나니까. 커피 마셔, 커피 마셔. 치얼스. 기분 좋나 보네. 어, 커피 마실 생각하니까. 넌 뭐 내가 먹었어?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커피 마시는 거였어. 그래? 너 관리 아니야? 어, 사람을 지지 잠깐만. 끝나는... 어, 왜 너 프로그램 끝나면서 관리 아니야? 뭘? 왜 물을 마셔? 수기 원래 커피 안 마시는데요? 아직까지 몰랐어? 오빠도 나 커피 안 먹는 걸 수기 몰라. 아니, 커피 안 마시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얘기해봅시다. 수기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자, 수기 생일은 하나, 둘, 셋. 9월, 8월. 달만 맞추세요, 달만. 자, 달만 몇 월일까요? 맞춰, 달만. 생일은 몇 월일까요? 7월. 정답. 자, 정수 씨의 생일은 몇 월? 6월. 아니, 6월이잖아. 야, 너무한다. 아, 네. 3월, 3월. 2월이야. 야, 우리... 죽어봤어. 아니, 진짜 2월 맞잖아. 맞아, 자, 그럼 또 물어볼게요. 어. 자, 정수 씨의 키는? 하나, 둘, 셋. 160. 정도지 않아? 땡! 내 기분 나빠. 화이팅 싫어 땡! 저희 김숙의 몸무게는 하나, 둘, 셋. 이거 봐, 진짜 알아. 정답. 엄마, 엄마해. 수기 몸 엄마, 엄마해.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다 알지, 이 오빠? 그럼 어마어마해. 아, 나는 많은 것도 아쉽지만 그냥 이렇게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영철이가 이 우리 시작할 때 계획했던 수많은 게스트 스케줄이 있었거든. 어. 우리가 이제 앞겨두다가 어. 아, 약간 정수 커플한테 이거 밀리나? 영잔을 한번 쓰고 아씨 김희선 부르자. 아니 기획안이 있는 거야 너한테 머릿속에? 네. 회차별 기획이 다 있는 거야? 1년치를 다 짜놨어. 짜놨어? 어차피, 1년씩이나 보는 거야 이거를? 어차피 2018년 5월까지 일단 해야 돼. 아 진짜? 김희선은 겨울이었는데 아 나오신다 그랬어? 진짜 아. 어. 와. 근데 게스트 엄청 많이 나왔지? 게스트 엄청 나왔지. 도와주신 분들 많지 같이. 우리는 많이, 의외로 많이 없었어 그치? 우리 양희원 선생님. 아. 와서 노래 음식까지 해주셨고 그래. 여기서 베스트 진짜 안 나오실 것 같은데 나와주신 분이라 너무 감사한. 또 누구 있지? 김수영 선배가 특이하게 우리 쪽에도 몇 번 나와주고 크리스마스 옷 입혀가지고 뭐 하고 싶으면 돼 자기 방송 많이 하고 싶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부터 일이 너무 잘 되고 진짜로. 근데 여기는 둘이 불러서 왔지. 우리는 안 불렀는데 멋있잖아. 수영이 오빠한테 전화해볼까? 김수 선배? 어. 하여튼 뭐, 뭐든 해야지. 수영이 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어? 아니, 설마. 에이, 말도 안 돼, 전화하지 마. 갑자기. 야, 왜 전화지, 전화지들이야. 여기서 아, 들어오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한테 제일 많이 온 사람은 있어, 게스트가. 수영 형 말고 또 누구 말고 있지? 말고 제일 많이 온 사람은 수홍이요. 박수. 아 진짜. 아 정수영이랑도 지나고 하니까. 황석정. 왔었지. 약간 썸이 있어. 그리고 김수영 선배랑도 그때 캠핑할 때도 또 왔었잖아 수홍이 오빠. 맞아 맞아 맞아. 헌수도 한번 왔어. 수홍이 오빠 제일 많이 왔다. 네. 내가 전화해 볼까? 그래. 근데 오빠한테. 그래 수기야. 오빠 뭐 하십니까? 나 지금 누워 있어. 아 오빠. 응? 아, 오빠한테는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요. 무슨 소식을 전해? 이제 님과 함께 끝나요. 니네 헤어져? 뭐 헤어진다기보다는 내가 야 일단 프로그램이 끝이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주금 1억 준다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 초음파 사진 보는 즉시 내 쏜다 그랬잖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걸 못해내 나 아쉽다. 너희들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게 끝이 아니라 또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카메라 없이 자유스럽게 초음파 사진을. 아직도 오빠 미련을 못 버리는구나. 참 초음파 사진 좋아하시네. 옆에 저 은희 씨하고 영철이 다 있어요. 영철아. 형. 너 무슨 배리지? 네가 뭐였지? 그 노래? 따르릉 스베르릉 스베르 대가리 오빠야. 라이벌이야 라이벌. 왜? 아까 쏘리맘 쏘리맘. 쏘리맘 있잖아. 형 쏘리맘 한번 불러. 마음이 시키는 대로. 쏘리맘. 아 예야. 야 수업을 봐도 되게 많이 바뀌었다. 오빠 왜 이렇게 철판이겠어? 얘가 왜 이럴까? 얘가 왜 이럴까? 오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앉아있는데 지난 날이 별로 없었잖아. 오빠 5개월은 뭐 다가올 날은 아니잖아. 5개월이라도 지나간 날이지. 벌써 5개월이니? 형 우리 다 5개월 했어. 빠르다야 진짜. 그럼 이제 저기 정수 씨랑 클럽에 갈 거야? 그전엔 통 못 갔잖아 같이. 아니야 저기 지난달에도 한번 갔었어. 락페스티벌. 형 락페스티벌이잖아 락페스티벌. 락페스티벌은 그거 아닌가? 아니 클럽 아니지. 클럽. 철저하게 단속을 하던데 수기가. 하긴 하더라고 수기가 나한테 작작하라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진짜 선수기한테 선찍음 당할까 봐 내가 정말. 오빠 종수 오빠랑 도서관 같은 데 가. 왜 그래? 우리 인생에 그런 건 없어. 도서관이 없대. 인생에 도서관이 없대. 알았어. 알았어. 형 고마워. 형 고마워. 땡큐. 오빠 정말 고마웠다. 오빠 잘 자. 사람 줘서 고마워. 박수홍 형 연락됐는데 우리 수용이 형 연락이 안 돼. 아니 근데 우리 뭐 갖고 오라 그런 거 왜 갖고 오라 그런 거야? 아니 그 다 갖고 왔지? 하나씩 갖고 왔지? 뭐야? 내가 꺼낼까? 마지막. 네. 응. 유종의미. 네, 아니 갖고 오긴 했는데 지금 11시 반이에요. 잠은 안 돼요? 11시 반. 나 근데 이것만 딱 무슨 소리야. 오늘 다 잠 안 잘 거야. 밤새도록 놀자. 선물 뽑기. 그래 선물 뽑기. 선물 뽑기. 선물 뽑기. 선물 뽑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룰은 간단합니다. 숟가락을 잘 뽑아주시면 되고요. 숟가락에는 각자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본인 이름을 뽑으면 그게 꽝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노래 하나 불러야 되지 않아요? 우리 노래 하나 불러야죠. 어떤 노래? 의자 뺏기. 자. 의자 뺏기? 너네 그만하면 안 돼. 많이 했잖아요. 네. 정말 아니, 많이 하잖아. 한번 하자. 너무 처지잖아요. 뭐 하게? 의자 뺏기. 그래 나 잠아. 예, 아니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무거워하지. 아 이 의자 너무 무거워. 자, 자 우리 끝까지 힘을 내봅시다. 자. 아, 어디 아파요? 자,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드라마에서 엄마 아빠.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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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 같은 거 없어? 지는 것 같네. 벨소리 울리면 그냥 앉으면 돼. 하나, 또, 노래는 따르릉. 자, 의자는 세 개, 도는 사람 네 명. 노래는 따르릉. 시작.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네가 네가 나쁜 여자 내 탓을 하지 마. 하! 이런 놈 저런 놈 다 만나놓고 내 탓을 하지 마. 아, 이거 내 노래 나온 장점 하나밖에 없네 이거. 아, 이거. 여기 앉아 있어. 나 땡이야. 니가 이제 삐게 하면 돼. 아, 이제 내가 삐해줄게. 아, 이제 삐하면 돼. 그럼 되잖아. 세 명이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게임이야? 한 명 남을 때까지. 자, 자 노래는 뭘로 할까요? 이번에 상상으로. 상상. 의자 남은 의자 어차피 줄게. 어차피 2대 1이야. 알았어. 2대 1이야. 알았어. 짝이 없기, 짝이 없기. 아니야. 야. 아니야, 둘 나와. 뭐, 내가 그 사이에 가야겠어. 어차피 안 돼. 그 사이잖아. 똑같잖아. 졸리면 자야지. 이렇게 밤새도록 노니까 이런 거 아니야.